네, 시장이 움직이는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또 특징 있게 움직이는 이슈는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 먼저 좀 지켜볼 이슈는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입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아까 특징주 시간에서도 이 반도체 기판, 유리 기판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리 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유리 기판은 칩과 전자기기 사이의 연결을 최적화한 반도체 기판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반도체 기판에 플라스틱 기판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유리 기판이 여러모로 좀 특징 있는 장점을 보이면서 이제 이 반도체를 이 유리 기판에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입니다. 우선 이 반도체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4분의 1가량 두께가 플라스틱보다 더 얇아지고요. 그리고 표면이 좀 매끄럽게 보여져서 패키징 미세화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특징이 보이는데요. 지금 좀 단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높은 단가와 낮은 수율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열 전도도 좀 탄탄하게 보여지고 소비 전력 절감하는 효과가 좀 대단해서요. 요즘에 좀 어떻게 유리 기판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졌는데 일부 국산 장비가 발전이 되면서 개발이 되면서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 플라스틱 기판에서 유리 기판 시대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이 유리 기판, 이 글라스 기판 분야에서 많이 확인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나 살펴보시면 우선 이 대기업주로 보이고 있는 SKC, 그리고 삼성전기, LG, 이노텍이 지금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SKC가 반도체 글라스 기판 투자사인 앱솔릭스를 설립하면서 이 유리 기판주의 좀 선두주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기, 오늘도 흐름이 좋죠. CES2024에서 유리 기판 사업 진출을 공식화 발표하면서 또다시 유리 기판 시장의 경쟁의 가속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역시나 이제 유리 기판 사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전하면서 이렇게 3대장을 진출로 좀 위주로 유리 기판에 강력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를 꼽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YC캠, 한미반도체 역시나 좀 탄탄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렇게 유리 기판이 정말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AI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이 글라스 기판 관련주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이외에도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는 섹터 종목 많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업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다올 투자증권의 이성훈 차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성훈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오늘 또 핫한 기업입니다. 기아인데요. 현대차 이어서 기아까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실적도 좋고요. 차장님, 기아에 대한 의견 전해주시죠. 우선 뭐 기아가 좀 3월 중순부터 주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상황인데 이유가 근데 참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요. 떨어진 이유가 없다. 네, 우선 뭐 실적도 지금 2조 8천억, 올해 1분기 2조 8천억 이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떤 글로벌적으로 뭐 전기차 쪽에서의 얘기만 안 좋은 얘기만 나올 뿐이지 제가 봤을 때도 내연기관 판매나 여러 가지 환율상으로 봤을 때도 우호적인 그런 여건인데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 쪽으로의 유동성이 쏠리면서 그분이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좀 기아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구간이 바닥을 다지면서 가는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뭐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전기차 쪽에서의 생산량은 역시 뭐 기아도 신모델이나 이런 걸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에서의 신모델에 대한 부분을 종류를 뭐 세단이나 SUV 좀 다양하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이 얘기했었던 하이브리드 차의 몇 년 안에 이 100만 대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강하게 좀 얘기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본업에 대한 내연기관에 대한 판매 부분은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친환경 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충분히 좀 매수 관점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아 강한데 지금 이 시점도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키워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오늘 키워드를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지정학적 리스크 쪽으로 잡아봤는데 네. 지난 뭐 주말 사이에서 중동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는 유가라든지 해운,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항상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다소 슈팅이 나왔던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이 이슈는 우리가 계속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이슈가 갑자기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6개월 내내 나왔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관련했을 때 이스라엘이 좀 이란을 좀 공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게 아무래도 사망사고도 있었고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좀 이야기가 커지지 않을까. 특히 이란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이라든지 서방 국가와 함께 전면전을 피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미국한테 껴들지 말라라고 함께 경고를 날리기도 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보복 시점이 한 10일 정도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좀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자 남부에서 지상군 병력을 대부분 철수를 했지만 네. 이란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 한 대 맞았는데 한 대 안 돌려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좀 이제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좀 크게 불거져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우리는 이런 우려들을 조금 안고 좀 관련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 좀 가장 크게 유익하게 볼 만한 종목이 유가입니다. 아무래도 유가 관련했을 때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진 않으나 관련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도권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글로벌 물동량에 대해서 타격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유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을 살펴보면 GS라든지 SOIL 같은 종목군들 실적 기반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긴 하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중앙 에너비스라든지 흥구석유 좀 더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 흥아해운까지 이제 포함을 해보면 오늘도 슈팅이 나왔어요. 슈팅이 나왔는데 물론 오늘은 시장이 좀 굉장히 눈치 보기 장세이고 움직일 종목이 크게 없다 보니까 함께 슈팅이 나온 부분이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 추가적인 우상향 가능성이 나올 가능성이 나와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이슈이니만큼 좀 계속해서 트랙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성훈 사장님의 종목 만나봐야 될 텐데 이번에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반도체 장비 기업을 갖고 왔는데 원익 네. IPS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44,850원까지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쓰고 바로 밀렸는데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고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떤 랠리 부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 차익에 노출돼 있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트렌드와 어떤 전망이 밝은다고 한다면은 이 신고가 자체가 오히려 매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 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올해 1분기까지는 이 원익 IPS도 약간의 좀 적자에 대한 좀 의견이 많은 상황이지만 이 적자에 대한 예상 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올해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 좀 당연하게 좀 여겨지고 있는 그런 구간에서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주가 좀 선반영하는 3월 초부터 주가 좀 빠르게 좀 상승 폭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시점에서도 한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의 실적, 그리고 마이크론 쪽의 실적 나온 이후에 네. 이 드램과 또 이제 어떤 이 낸드 쪽에서의 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은 그 관심을 그 전에 후공정보다 많이 좀 받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 ALD 증착 장비에 대한 부분이 이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생산 능력과 또 이제 캐파가 늘어날수록 이 원익 IPS에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원익 IPS가
이 삼성전자와 유독 이제 고객 관계를 꾸준히 좀 해왔던 걸로 봤을 때도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부분이 뭐 HBM이나 이런 AI 쪽 반대체가 아니라 지금은 이 실적이 잘 나오는 한마디로 D램과 NAND 쪽에서의 가격 상승에 의한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원익 IPS에 대한 이 ALD 장비도 어닐링 장비까지도 포함한다면은 저는 올해 원익 IPS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 원익 IPS를 가져온 이유가 삼성전자와 좀 관련이 깊은 그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려서 원익 IPS 또 이제 그 외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기업들은 좀 계속 꾸준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 밑에 밸류체인 단에 있는 기업 가운데서 원익 IPS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왔고요. 이어서 김시은 팀장님의 두 번째 이슈 또 만나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주말 쪽에서 또 핫하게 있었던 테슬라 관련 이슈인데 로보택시 관련했을 때 공개 일정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약 3% 정도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돋보였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인도량 쇼크를 딛고 앞으로 빅피처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보택시를 좀 어느 정도 공개를 하겠다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 쪽으로 조금 더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마다 로보택시라든지 혹은 자율주행으로 이슈를 항상 덮었고 관련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모았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나왔던 이슈도 보면은 테슬라가 한 달 동안 무료 프로모션을 FSD 관련했을 때 무료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데이터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면서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에 대한 속도도 계속 붙을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든지 관련 보다는 점유율이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계속해서 수집을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의지를 보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개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이슈는 테슬라에 국한된 이슈라고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사정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테슬라 자율주행 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같은 경우도 테슬라 이슈로 자율주행 종목군들 슈팅이 나왔는데 대부분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테슬라의 이슈가 좀 좋긴 하나 지금 자율주행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내내 쉬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테슬라의 이슈는 테슬라로 보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군들이 슈팅이 나오기 위해선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 쪽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새롭게 나올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면은 현재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 오늘 좀 이제 위에 좀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테슬라가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슈팅이 나오면 다음 날 아침에도 좀 주가의 흐름이 약간 나올 수가 있으니 그때 좀 짧게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또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로 인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사실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과는 별도의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에 테슬라가 슈팅이 나와서 관련된 기업들이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그때 고점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사실상 이제 차익을 실현하고 나올 때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